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런 좀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와 아주 뚜렷한 차이점은 체제의 변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과 의혹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그런 각종 법안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가? 혹시 이 양반들이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심 정도가 아니고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주민자치기본법. 한국의 근현대사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과거 해방정국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자유수호포럼이 5월 17일자 신문에 게재한 전면 광고문에는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국의 3,400여 개의 은명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좌파 성향의 활동가들을 주도로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계 아래에서 주민자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은 법안입니다. 마치 과거의 해방정국 직후에 설립된 행정통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단체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과 권한 가운데 일부만 들자면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의 장 및 읍면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주민총회 및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주민자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는 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 제 간단한 해설을 더하면은 왜 인민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주민자치인 민간단체에게 왜 인적사항을 모두 다 공적기관이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호하며 읍면동에 배치하고 사무직원은 주민자치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전문성은 강화를 위해서 직원의 일정 비용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 문정부는 그렇게 정부의 규모나 크기를 확대해서 예산을 잡아먹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는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관주도의 그런 국가, 국가주도의 국가,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에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의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저의 해설은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결국은 이권과 관련돼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자치는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펜션, 힐링센터 등 이권사업을 운영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연히 시장경제 원칙이 위배되는 것으로 민간시장의 위축이 부를 뽑듯 뻔하게 일어날 것이다. 특혜를 주는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격 요건인데 순수한 의미의 주민 이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중국인이나 아니면 조선족을 염두에 두겠죠.
주민이 아닌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임직원, 기업의 노동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순수한 주민자치의 성격을 넘어 제2의 민노총 조직을 만들어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저에서는 전국 차원의 관에 의해서 뒷받침되든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결국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아주 영속적인 기간이나 도구를 예산으로 운영해서 결국 영구집권의 하나의 시나리오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라는 것을 만들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제 비용 추계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주민자치의 지원을 위해서 2022년부터 매년 1조 8천억, 5년간 9조 2천억의 소요돼 예산이 추계되고 국회 예산정책제는 지금 거두는 주민세를 전부 주민자치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이 예산을 전체 3,491개 읍면동으로 뿌리면 1개 읍면동당 1년에 5억이 넘는 돈을 뿌릴 수 있고 2019년 시범사업 운영 현황은 전국 626개 읍면동에 1,163억 원을 지원해서 읍면동 1개소당 약 1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 각각 5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 예설은 이렇게 또 세금을 먹고 사는 큰 그런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수호 포럼에서 긴급히 그런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국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법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통과되어 있겠습니까? 3,491개의 읍면동은 국회의원 대통령 사전선거구와 거의 일치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각 읍면동 1개소에 각각 5억 원을 뿌려서 마을 주민들의 혼을 빼놓을 것이 불을 뽑듯 뻔하다.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돈이 풀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자유소 포럼의 공동대표 일동들이 되는 겁니다. 문 정부는 사실상 출범 시작부터 오로지 유일한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의 장기 집권에 모아졌고 선거에 의해서 모든 조치들을 대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상 이해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주민자치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자유소프롬 관계자가 긴급하게 그 내용을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결국은 장기 집권을 위한 하나의 관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그런 법안이구나. 어떻게 나라를 좀 잘 살릴 생각을 해야 이제 늘 하는 것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뿌릴 것인가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니 어떻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정도 더 집권하게 되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박살 날 것 같아요. 박살에.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번영이나 성공의 도를 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의 그런 영향력이나 규모를 줄이고 민간의 영향력이나 규모를 늘려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라가 계속해서 반대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산한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야기죠. 양심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거든요. 이름이야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외곽단체를 1년에 1조 8천억 정도를 지원하는 외곽단체를 만들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도 아이들 다 키우고 이 땅에 오래 살 건데 나라가 좀 잘 살고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계속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2월 달에 김영배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없지만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해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동읍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해방전국에서 인민위원회가 전국 단위에 다 설치가 돼가지고 사실 그 당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인 거죠.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법의 죄의가 뭔지를 김영배 의원이 한번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아이들도 이 땅에 다 살 건데 좀 공정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좀 공정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가장 기본 단위, 행정 단위까지 세금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외곽 조직을 만들 생각하느냐.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